지난 학기 논란이 된 국제학부의 주점활동의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교내에서 사라진 자판기들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BS 뉴스 오영택입니다. 지난 학기에 열렸던 교내 축제 아우름제에서 국제학부의 주점 운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부터 사후 처리까지 박소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학기에 열렸던 교내 축제 아우름제에서 국제학부의 주점 활동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제학부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당시 총 4회의 페널티를 받아 축제 시 노점, 주점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부는 축제 활동을 하기 위해 축제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해 축제 주최와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축제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당시 국제학부는 사회과학부의 주점을 빌려 축제 첫째 날에 주점을 운영한 것이 제보되어 제지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날에는 형태를 바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것이 축제 주최위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국제학부 주점에 대해 학생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며칠 뒤 국제학부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중앙위원회는 국제학부, 사회과학부, 사회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상으로 징계 처리했습니다. 그때 딱 터졌을 때 준비해놨던 기간이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시험기간이어서 열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개강하자마자 지금 그럼 그 요구하는 게 받아들인 상태? 네,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아. 네, 주문의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 수익금, 네. 사용하신 금액에 대한 반환, 그리고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행사를 하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하나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나머지 남은 지금 학생에 비해 50% 동결을 요구했었거든요, 저희. 네. 일단 국제학부랑 사회과학부, 그다음에 사회대 주최하신 총동현 측까지. 징계 처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전체 학생 대표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학기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번 전체 학생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박소정이었습니다. 교내 곳곳에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많은 자판기들이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소식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에 위치했던 자판기가 사라졌습니다. 자판기가 철수된 장소들은 미카엘관, 국제관, 국제학사, 다솔관, 기슨관, 그리고 니콜스관입니다. 음료 자판기는 7대, 커피 자판기는 14대, 멀티 자판기는 4대로 총 25대의 자판기가 철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팀은 자판기를 철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이 활성화되면서 자판기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운영 수익이 악화되어 자판기를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은 앞으로 자판기 재설치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내 재정 문제가 먼저인지 학생들의 편의가 먼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BS 보도부 김동훈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학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CBS 뉴스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아나운서 오영택이었습니다.
Thank you.
선배님, 오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짜장면? 아, 어제 먹었잖아. 파스타? 너무 늦게. 그럼 뭐 먹어요? 아무거나! 그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왔다! 밥! 달! 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맛의 별을 달다 맛별달 진행을 맡은 김도연 김세라입니다. 우후! 세라 씨, 맛별달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맛의 별을 달다 맛별달은요, 네, 가대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맛집을 찾아가고 평가까지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1급 프로그램이 그럼 오늘 저희가 가대하고 분들 대신해서 갈 맛집은 어딘지 설명해 주세요.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저희 이태원 가요. 버거마인. 이태원? 그렇습니다. 버거마인 갑니다. 버거마인. 어? 근데 세라 씨, 제가 알기로는 버거 못 먹지 않아요? 응? 저 사실 태어나서 버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 혼자 먹어요, 버거? 어? 하지만 걱정은 니은이 해요. 아, 왜냐면 버거를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DIY 버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요? 그럼 그렇습니다. 더 고기 두 개 넣어도 돼요? 야, 차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 초딩님아, 난 열 개 넣어야지. 당연하죠. 그럼 빨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버거마인인데요. 역시 해방촌이라 그런지 배경이랑 분위기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남달라. 저희가 지금 주문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주문 저희가 어떤 버거 주문했죠? 저는 DIY 버거 도였습니다. 저도 DIY 버거 그리고 그냥 버거인 칠리 버거를 준비했는데요. DIY 버거를 그럼 바로 만들어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보죠. 아하. 가자. 아하.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So good it hurts. I don't want it. I gotta have it. Uh-oh. When I can't find the words, I just go. I don't like it, no, I love it. I don't like it, no, I love it. All out, turn the beat up. Hey, now I'm glad to meet ya. Turn up, girl, blow the speaker. Yeah, think about it now, blow the speaker. I'll speak louder, let's get wild tonight. Billionaire bottles, we just down. I'm like, ain't no problem, all my roads are right. Alright, alright. I don't like it, I love it. I got another comer in my budget. I got an anaconda in my trust it. Don't push it, cause I'ma hit it till I jackpot. That's right, wax on, baby, wax off. Act right, you can put it on the black card. All night and I'll spend it, cause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So good it hurts, I don't want it. I gotta have it, uh-oh. When I can't find the words, I just go. I don't like it, no, I love it. Turn down for ooh girl. Another round to help us step the moves up. Yeah, but that round need a measurement ruler. Celebrate life and I'll pay for it.
I'm probably nice next to my Tom Ford. Yeah, I'm probably all right, let's all aboard. Let's all aboard, all aboard. I don't like it, I love it. And them other girls, they can't touch it. Competition, that's a whole nother subject. I wanna walk it out in public. You a star, baby, just know. Let's go to the mansion or the condo. That's cold, perfect time, gotta let it flow. You know I'm watching, cause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So good it hurts, I don't want it. I gotta, gotta have it, uh-oh. 저희가 아이티안에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짜잔. 그러면 빨리빨리 맛평가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짤러씨 먼저. 저는 아 그 몇 점이게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5점. 야박하시네요. 아, 사실 뭔가 패티도 촉촉하고 무한 리필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네. 하지만 가격 대비 조금 비싸지 않았나. 아, 맞아요. 너무 비싸긴 비쌌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고기류는 많았는데 과일 면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파인애플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토마토랑 같이 많이 외로웠지. 정말 메뉴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지. 아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다면 도현 씨는요? 저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한테 별 4개예요. 꽤 높은 점수예요. 네, 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버거마인의 특별한 메뉴를 할 수 있는 잼이 3개가 있어요. 칠리잼은 저희가 늘 먹는 칠리소스 맛이 났고 그다음에 불고기는 조금 달달해서 좀 달달한 거 같이 드시면 좋을 분들은 그거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베이컨 잼이 딱 매콤 달콤한 게 딱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마음까지 사로잡은 어머 어쩐지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패티가 3개가 있는데 야채 패티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소고기 패티는 딱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났는데 닭고기 패티가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퍽퍽한 느낌만 있고 맛이 그렇게 안 느껴져서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확실히 2개, 3개 먹을 거 비해서는 가격 대비 되게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소식하는 그렇습니다. 소식하는 여자들은 한 끼만 먹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맛평가를 모두 마쳤는데요. 네. 저희 이번은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렸지만 네.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아 진짜로 맛집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네. 맛집 추천 어떻게 하나요? 맛집 추천은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맛별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럼 그 글 밑에 댓글에다가 가고 싶은 맛집을 저희한테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방콕 12월 게스트 단드. 그럼 방콕, 뉴욕, 뭐 제주도, 김해 저희 미역도 따로 가나요? 아 그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국 방방곡곡은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역곡, 부탄, 소사, 신도림, 영등포 이렇게 다 5개 정했어요. 아하. 거기서 저희가 맛집 와이드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특별히 이번에 가세 주변에 새로 생긴 맛집 되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더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한번 가대 근처 맛집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 자, 저희가 이렇게 1월 딱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화에는 더 좋은 맛집과 더 맛있는 영상 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